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네, 그렇지만 잘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열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열펌에 대해서 또 우리 피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또 집중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저희들 공부하자고요. 파이팅! 예, 우리 고객님 오늘 오셨는데요.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샴푸를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모발의 성질도 알고 싶고 또 어느 정도의 손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또 앞전에 어떤 시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경화도 풀어주고 싶고 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결과 보니까 자 빗질이 잘 안 돼요. 거기다가 약간 모발이 가늘면서 곱슬이 심하세요. 심하고 밑에는 또 컬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손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미지가. 자,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샴푸하고 나면 그냥 바로 약을 도포하는 것보다 자, 빗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위에서 한 번, 밑에서 한 번, 또 위에서 한 번, 밑에서 한 번.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쫙 풀리죠. 그러면 피카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처리 없이. 그래서 이 손상이 있는 부분에는 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상은 있지만 아주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샘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해 놨어요. 자, 그리고 버진. 예, 모근에서부터 3분의 1 정도까지는 곱슬이 심하세요. 그래서 C1, pH 9.5짜리거든요.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또 넣어서 이렇게 또 믹스를 해요. 잘. 자, 저희 피카는 전처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발이 젖어있는 새에서 약을 도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포하신 손상이 있는 부분에는 C2하고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 자, 버진이 있는 쪽에 곱슬이 심한 부분에는 어떻게 해요?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하고 C1에다가 도포해서 이렇게 믹스해서 도포합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쭉 이렇게 빗질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또 드릴게요. 자, 원장님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염색처럼 이렇게 뭉쳐놔요. 이렇게. 그러면 머리가 연화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예쁘게. 예. 요렇게. 그러면 연화도 더 잘 돼요. 자, 요렇게 해서 10분 방치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리고 한번 환원제 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곱슬이라 잘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곱슬일 때 이렇게 정확한 위치가 나왔을까 맞아요. 맞지만 곱슬일 때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좀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 이게 실수가 돼요. 자, 어때요? 죽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모발에 있어서 곱슬인데 이만큼 위치가 나왔으니까 연화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세어봤을 때 죽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깊은 연화가 필요합니다. 자, 깊은 연화, 미친 연화라고 그러죠. 일명 피카의 pH 9.5짜리예요. C1에다가 저는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pH 9.5짜리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신선한 환원제를 재도포하는 거예요. 피카는 미친 연화라 그래서 pH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예, 이렇게 재도포하는 거예요. 근데 모발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얘가 이 밑에가 아까 빗질이 안 돼서 그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머리가 짱짱해지면서 네, 통통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월로 물기를 꼼꼼꼼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꼼꼼꼼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하시고 입질을 해주십니다. 입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공부해 주세요. 네, 이렇게 공부해 주세요. 네, 또 빗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그래서 빗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쓰고 있습니다. 연합펌 쉬워요. 연합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색깔도 보냈어요. 이번에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하루 오일을 흔들어주세요. 자, 내가 연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피카의 물구나무석이에요. 쭉, 오, 어때요? 많이 섰죠? 네, 이렇게 세우시면 거의 서면 이게 연화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것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여기 뿌리를 좀 살려야 돼요. 그래서 피카에 더블로 뿌리를 살려 볼게요.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서 뿌리를 많이 살려 드려서 요즘에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를 얇게 길게 뜨세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한 번 더 손질하는 거하고 그 고객님들도 잘 아시더라고요. 내가 정성을 들였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했는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자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데는 또 요즘에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오시니까 내가 성심성의껏 해드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테크닉들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원장님들도 이렇게 활용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더블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놓으시고 모발이 굉장히 가느세요. 곱슬이시면서 자 13mm 90도 각도에서 네 자 요거 하나로만 살려도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사는데 저희는 예 많이 살죠. 근데 17mm로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판넬 들어준 상태에서 네 이렇게. 천천히 해도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한번 또 이렇게 활용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더블 뿌리를 살렸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피카는 자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네, 세 파트로 보통 우리가 아이롱 한다 하면 다섯 파팅으로 나누는데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파팅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일단 우측 먼저 갈게요. 우측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측 판넬부터 할 건데 나는 컬을 조금 강하게 할 거야 조금 더 뽀글거리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세 판넬로 나누세요. 세 판넬로 나누시고요. 아니야 나는 조금 루즈하게 좀 보기 좋게 할 거야 하시면 두 판넬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는 두 판넬로 나눠서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눠서 우측 파트예요. 두 판넬로 나눠서 자 19mm 피카의 19mm예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한 바퀴 반 정도 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9mm 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하니까 끝이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요렇게 천천히. 네, 자, 요 상태에서 자,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덮개 아이롱을 딱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다려주시고요.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다려주시고. 또 두 바퀴. 자, 원장님들 이렇게 궁금한 거 있거나 요즘 저 한가하거든요? 궁금하거나 또 어떤 거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 전화도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예, 함께 같이 공부할게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22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보시면 자, 한 바퀴 반 정도? 두 바퀴? 네. 이제 여기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긴 첫 뜸은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자,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자, 곱슬이 자, 곱슬의 웨이브를 걸을 건데 지저분하게 거는 것보다 이렇게 다려주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윤기도 많이 나죠? 네, 깨끗한 그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피카의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 한번 해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한 뜸 정도 날아가고 나면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네, 19mm 이렇게 해서 자,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우리 샵의 그 효자 매뉴얼이에요. 네, 두 바퀴. 자, 아이롱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와인딩이 끝나고 나면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갖고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 머리에 그 데미지가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덮개 아이롱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벌써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와인딩 하려고 하니까요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폴리를 분사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물로 수분 조절보다 그건 조금 위험해요. 수분 폭발이 일어나니까. 자, 폴리를 분사하시고요. 자, 수분 건조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요. 자, 컬 강화력이 있어요. 우리 폴리는 컬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폴리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됐죠?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다려주시고 꼭 누르신 다음에 돌돌돌 아이롱 어렵다 이렇게 편견을 버리시고 피카와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윤기 쫙 올라오죠? 네, 반짝반짝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놓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네, 처음에 첫 판넬, 첫 번째 판넬. 자, 여기서 조금 한 뜸 정도 날아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끝이, 모발들이.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예, 네, 됐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자, 여기서 살짝 가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자, 돌돌돌. 자, 다려주시고요.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은 세팅 펌화나 우리가 디지털 할 때 이렇게 줄을 잭을 꽂잖아요. 그거보다 더 빨리 끝나요. 와인딩 할 때 벌써 거기는 이게 다 끝나고 와인딩이 끝나고 나면
그쪽에는 잭 꽂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피카 아이롱. 자, 두 번째 패널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두 번째 판넬, 19mm. 여기서부터는 마음대로 원장님들이 디자인하셔도 돼요. 꼭 19mm, 19mm, 20mm, 22mm 뭐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원장님들의 마음대로, 디자인은 조정, 로또를 디자인을 이렇게 선정해서 디자인하시면 되겠죠. 자, 19mm가 이렇게 톡톡톡, 올라왔어요. 요즘에 뭐 경기 어려워서 힘들어 하지만 또 저는 이렇게 그 아이롱폼을 하니까 하루에 두 명만 해도 매출은 괜찮아요, 원장님. 네, 일반 퍼머로만 계속 고수해서 하실 것보다는 또 요런 또 퀄리티 있게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좀 여유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어요. 예. 자, 계속 돌리고 있죠? 이렇게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려주시고, 또 한번 이렇게 다려주시고, 그러니까 윤기가 많이 쫙쫙쫙 하고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빼겠습니다. 예,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입니다. 예, 22mm.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얘를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톡톡톡하고 올라오죠? 네,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싹 다려주시고요. 자, 제가 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니까 갖고 싶죠? 갖고 싶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아무데나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에도 생활용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펌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직펌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아이롱에 이렇게 하시면 어떤 미르수가 됐던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커리 웨이브가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나와요. 자, 네. 자,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은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피카의 폴리로 수분 조절 해주시고요. 빗질도 곱게. 자,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 빗질도 곱게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웨이브가 지저분하지가 않고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원장님들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와인딩 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자, 여기 올라오죠? 이렇게 끝이 톡톡톡 하고. 네. 자, 짜잔! 우리 덮개 아이롱. 자, 예뻐요. 이렇게 다려주세요. 이렇게 홉스를 다리면서 웨이브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연예인 펌기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3개, 그럼 4개죠? 5, 6, 7, 8, 9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그 중화 후에 그 하이 프로틴 샴푸, 단백질 샴푸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탄력있게 예쁘게 잘 나왔죠? 또 완전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건조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한번 또 풀어 볼게요. 네. 어우, 탄력 있게 잘 걸렸네요. 그죠? 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